미국이 인하를 안 한다면 네. 실제적으로 엔화는 계속 약세에 가 있구나 이런 생각.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큰 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엔화가 네. 다시 강세로 전환되기 어렵겠구나. 그러면은 빅테크가 안 꺼지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계속 좋잖아요.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는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생각이 드나면 결국 빅테크 세븐, 세븐인데 요즘은 셋인 거죠. 1등을 각축전을 벌이기는 셋이 빠지기 시작해서 미국 주식이 빠져야 미국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AI주가 빠지나 안 빠지나가 지금의 현재 엔화의 조건에 들어갈 것 같다.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 어제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준비된 얘기 이제 미국, 일본 얘기인데 네, 환율 얘기죠. 환율 얘기인데요. 네. 증시 얘기 잠깐만 하면 대단합니다. 미국은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끝. 그런데 네, 환율도 지금은 맨 끝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환율도 빅테크한테 달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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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다른 네. 얘기들을 이제 차근차근 좀 해봐야 되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일본은행의 회의, BOJ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대와 다르다고 네, 일단, 해야 되나요? 네. 금리도 뭐 올리고 뭐 바이백도 좀 하고 뭐 이런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또 자꾸 이제 발표도 계획도 미루고 이러니까 뭔가 하기 싫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네. 그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네. 계획은 7월로 미뤘죠. 미룬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더 나빠졌죠. 엔화가 네. 다시 약세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바로 또 FOMC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을 오히려 시장보다는 더 매파적으로 두 번인데 한 번만 하겠다고 하고 내년도 네 번만 딱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올해 한 번 하고 내년 두 번 해도 실제로 지금 5.5니까 예, 그래도 4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내년 말도 그래도 4보다 높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가고 QT 부분도 실제로는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또 이제 재무부에서는 계속 또 돈을 또 풀고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들이 좀 이제 상반된 견해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 엔화는 계속적으로 약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막 1,400원 이제 뭐 이제 다들 막 1,500원도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 가다. 그다음에 160원 당연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개입이 한번 나오면 또 지난번처럼 그래도 60하고 나서 한 152엔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10엔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개입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한번 베팅을 해볼까? 아니면은 지금 어쨌든 엔화가 싸니까 엔화를 좀 사놓을까?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유행했던 이제 엔화로 바꿔서 미국 국채 사는 ETF들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손실이 이미 나 있는 상태일 거고 그거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엔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방향이 네, 그래서 결국은 홀짝이죠 뭐.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될 것 같아 아니면 약세가 전환할 것 같아 이건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벌써 얘기한 것만으로도 답은 너무 간단한데 홀짝인데 올라간다 내려간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BOJ는 동결하고 그다음에 FOMC는 연내 1회만 하고 이런 식의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환율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Fed와 BOJ의 금리 정책은 어떤 성향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CPI가 발표된 선이 요 선이에요. 그래서 네. CPI가 나오면서 당연히 금리가 확 내렸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줄줄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약간 반등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 내려가는 추세는 맞는 거죠. 위는 막힌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리 조금 아까 보여드린 데다가 엔달러를 갖다 붙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최근 6개월인데 딱 보시면은 쭉 올라가면서 계속 약세인 거죠. 뭐 그냥 네네. 157. 그런데 중간에 언젠가면 여기 빨간색으로 160엔 환율 개입이라고 써놓은 부분에서 실제로 개입을 한번 했고 두 번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렸는데 다시 다 올라와서 지금 개입한 레벨까지 다 올라왔죠. 근데 이때까지 쓴 게 거의 9조 7천억 엔, 거의 10조 엔을 썼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BOJ가 환율 개입을 했다가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9조 7천억 엔 시장 개입을 했고 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BOJ 같은 경우는 환율 고려해서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네. 이런 식의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개입을 또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럼 이제 언제쯤 환율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좀 이제 매매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중간에 또 이제 그렇게 개입을 한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사카키바라라고 저 이제 이제 대리 때 막 이럴 때 어릴 때 어릴 때 이제 실제로 제일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미스터 N이라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 진짜 10엔씩은 그냥 뺐어요. 예, 그래서서 등장만으로도 네, 예, 등장만으로도 그리고 실제로 엑스큐션을 했었고 네. 개입을 실제로 했었고 이분이 있을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미스터 N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게 130엔 정도 내년 연말엔 가지 않겠냐 그리고 개입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의 뉴스들에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130엔 지금이 얼마 160엔 그러면 되게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체크를 해봤죠. 네. 해보니까 지금 22년도에 개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24년도예요. 2년 전밖에 안 되는데 2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엔화 개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난리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 이때 빠진 거를 보면 실제로 거의 한 152엔? 이런 레벨에서 130엔 때까지 다 빠졌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진 거거든요, 실제로. 5% 정도밖에는 강세를 못 보냈어요. 이때는 거의 한 16% 내렸었는데, 그럼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 이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9월 22일, 10월 21일, 10월 24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8조, 5.6조, 7.2조 결국은 처음엔 조금 작게 더 크게 더 크게 해서 맨 마지막에 확 밀어버리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 부서부터 더 밀리는 거야. 아,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금리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차 부분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금리차 부분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뒤에서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 조금 더 뒤로 가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개입을 도대체 몇 번이나 했을까 뉴스나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버블이 붕괴되면서 개입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밑에서 95년도에는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개입한 형태의 정책을 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약세로 돌아간 거죠. 밑에서. 그랬다가 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법원에서 이슈가 생겼던 게 니네들이 수출 경쟁력 제고한다고 엔화를 약세를 만드는 바람에 나머지 나라들이 아시아 통화들이 경제 위기가 발생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책임을 네. 책임을 막 묻는 이제 그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IMF 때랑 마찬가지로 아시아 경제 위기가 생기니까 네. 너무 약세가 가니까 개입을 해요. 그래서 매도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다시 해요.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거 뭐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그죠? 네. 이게 아유, 이게 프레임이 아주 길게, 길어서 그렇지. 그죠? 2003년에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만히 있다가 대지진이 일어나요. 2010년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개입을 해요. 대지진 때문에 돈이 너무 밀본으로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재건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서 옌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일어난 거죠. 옌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러니까 환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리패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환류 들어가는 거죠. 일본으로. 사귀는 나라 이제 재건해야 되니까. 그래서 엔화를 많이 사는 경우 생기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개입을 또 해요. 매수 개입이죠. 그랬다가 지금 올해 22년도 조금 아까 앞에 보여드린 22년도에 한번 하고 지금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뉴스가 무슨 얘기가 나오면 환개입해서 번 돈 가지고 풀어라. 이런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때 샀던 거를 기억한 거죠. 누군가가. 이때 샀던 거 이때 팔았으면 얼마 번 거예요. 70엔 때 사가지고 지금 120엔 때 파는 네. 거니까. 이렇게 번 돈 나 뭐해 내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뉴스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긴 시계열로 보니까 흐름이 환율에 보여요, 진짜. 네, 긴 시기로 보니까 BOJ랑 반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길게는.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OJ가 진짜 개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반대로 가는 거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어요. 그 부분은 이제 끝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뒤로 갔더니 프라자 합의가 있어요. 프라자 합의 때 이제 260엔, 250엔 이랬어요. 거기서 한번 밀고 그리고 버블이 붕괴되고 버블 붕괴되고 난 다음에 조금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수출 제고서부터 그 프레임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앞부분에 200엔대 넘어가 있는 N이 150엔대로 내려오고 거기서 버블 붕괴되고 결국은 이 프라자 합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버블이 붕괴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사후적인 얘기니까 그거는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니까 아 이런 형태대로 움직이고 있었구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통 개입을 할 때 보통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변동성을 키우기 싫어서 이제 개입을 한다.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근데 실제로 변동성을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1년짜리 변동성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변동폭이 최근 들어서 더 커지고 있어요. 이쪽 뒤쪽 보시면은 네. 이게 최근이고 이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변동성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금 최근에 개입을 했으면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오히려 BOJ가 개입을 네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의 차트를 길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옆으로 네. 쭉 가다가 지금 약세가 된 국면 네. 이게 대부분은 이제 뭐 예, 지속적으로 있었던 아베노믹스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미국 금리, 일본 금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차 얘기 계속하고 그 금리 차를 갖다가 2014년도부터 쭉 그린 거예요. 지금 노란색이 엔달러, 네. 그다음에 회색이 금리 차예요. 근데 금리 차를 보시면 특히 최근 들어서는 금리 차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죠. 네. 한 20년도부터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올해 들어서 한 중간 한 5월 달, 6월 달부터 조금 벌어지고 네. 있죠. 그러면 얘가 내려오든지 얘가 올라가든지가 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면은 엔화가 개입이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개입이 나와서 트렌드라인 바꿀 거라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매도를 해도 될까? 네. 지금까지 보면 매도하고 싶잖아요. 그죠? 과거에 보면 아 길게 보면 제네랑 따라가면 맞았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개인분들이 지금 엔화 매입을 하고 엔화 투자를 하는 게 길게 보면 잘못되지 않을 수는 있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확인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환율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약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인플레이션 네. 차인데 지금 실제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CPI를 갖다가 긴 시계로 가져와 봤어요. 그 보시면은 진짜로 디스 인플레이션은 확실해요. 중국 빼고. 중국은 네, 중국은 네. 그냥 바닥에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코로나 때 이제 자기 돈을 안 풀어서. 근데 나머지 나라는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끌어올렸던 거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도 확실하게 보이긴 보이는구나라는 네.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엔달러라는 건 두 나라의 비교니까 그러면 두 나라 GDP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와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색이 일본 GDP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미국의 GDP예요. 그래서 미국은 갓 진짜 미국인지 혼자 계속 올라가고 있죠.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네.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세게 잘 올라갔죠. 그랬는데 옆으로 쭉 가죠. 한 번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올라가고 고점을 못 넘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엔달러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이 진한 파란색이 니케이거든요. 니케이도 이렇게 내렸던 거 지금 반등시켜서 이제 히스토리컬이 고점을 까지 왔어요. 네. 그게 와봐야 90년도예요. 네. 90년도 고점 이제 왔어요. 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는데 조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엔화니까 일본이니까 엔화로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네. 환율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달러로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글로벌리 보면 달러가 중요하니까 그래야 또 이제 개입을 할지 말지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이걸 그림만 딱 환율만 바꾸고 그대로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GDP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오히려 바닥 부분이에요. 환율을 적용하면 엔화가 약세가 돼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니케이 같은 경우도 고점을 넘기긴 넘겼는데 결국은 그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더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돼 있다는 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보면서 이제 환율은 어차피 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경상수지 그래서 돈을 외국에서 더 많이 다 가져와 아니면 뺏기고 있어라고 보니까 경상수지를 봤더니 플러스예요. 계속. 근데 왜 이렇게 플러스지? 그리고 마이너스 단정은 고유가 때 23년도 정도밖에 없어요. 한두 번밖에.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예요. 근데 무역수지를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적자예요. 계속 적자. 네네. 무역 수지는. 그러면 어디서 번화하면 자본 수지로 그러니까 이자 받고 주식 투자하고 달러 이자 받은 걸로 메꿔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빚이 많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거죠. 투자에서 투자 수익이. 그래서 무역 적자가 나도 그걸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화가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데 또 엔화는 또 왜 계속 이렇게 약세야? 또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결국은 자기네 나라도 엔 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엔 찍어서 밖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지만 투자해서 수익도 계속 나는 거죠. 0%에 빌려가지고 5% 이자 받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기다 엔화가 약세까지 되면은 되게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네. 이거 되게 애매하다, 힘들다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큰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봤던 걸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엔화가 오히려 강세가 되더라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지진이 일어나거나 무슨 뭐 외환위기가 나거나 그러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됐어요. 자기네 나라를 구하려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그 요인이겠구나. 그래서 반대쪽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투자할 때 아 일본에서 어떤 마이너스 된 요인 글로벌리 그러면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구 구조 같은 경우도 단카이 세대라는 그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단카이 세대가 지금 현재 70에서 80세 사이예요. 네. 근데 70에서 80세 사이에 이미 복지 예산을 쓰기 시작을 했고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 적자를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여 밑에서 받아서 위를 줘야 되는데 위를 못 주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한국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렇죠. 남 얘기가 아니다. 이게 이런 상태인데 지금 얘네는 단카이 세대가 70, 80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50, 60에 지금 제일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30년 뒤에는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일본도 아직은 아까 보는 달러 텀으로 바꿔서 보았더니 그렇게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 주식하고 실제로 환율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결국은 환율이 약세가 될 때 주가가 올랐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쪽이 상관관계를 그린 건데 이렇게 밑에 거꾸로 갈 때도 있어요. 네.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색깔 자체로 보면은 환율상으로 보면 훨씬 더 엔화가 약세가 될 때 일본 주식은 좋았다. 근데 역시 워렌 버핏은 대단하다. 왜냐하면 일본 주식을 샀다고만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 주식을 사는 돈은 채권 발행해서 빌려서 샀어요. 그리고 환율 리스크를 지지 않았어요. 엔을 빌려서 엔을 샀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네.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면 환차손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싫으셔가지고 발행해서 직접 사셨어요. 네, 그래서 아 역시 버핏은 훌륭하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 이제 결론적으로 엔화를 그러면 지금 매수해야 되면 매수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 개입이 나올 때를 미리 알 수는 없는 거고 솔직히.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사실 7월 인상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는 불투명하게 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상을 조금만 하면서 네. 뭐 매수를 안 하고 채권을 계속 안 매수한다고 해놓고서 계속 매수할 것 같은 거죠. 네, 그런 딱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 내부에서 BOJ가 뭘 결정하든 상관없겠다라는 네. 게 결론인 거죠. 지금 저의 생각은 걔네 지금 BOJ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뭘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의사결정에 큰 이제 그 방향에 큰 전환을 못하고 결국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미국이 인하를 안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엔화는 계속 약세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큰 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엔화가 네. 다시 강세로 전환되기 어렵겠구나. 그러면은 일본 금리는 인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결국 빅테크가 안 꺼지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계속 좋잖아요.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안 줄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는 누구에게 달렸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결국 빅테크 세븐한테 세븐인데 요즘은 셋인 거죠. 1등을 각축전을 벌이기는 셋이 빠지기 시작해서 미국 주식이 빠져야 미국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AI주가 빠지나 안 빠지나가 지금의 현재 엔화의 조건에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엔화를 빌려서 엔화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거는 더블로 베팅을 한 거다. 네.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간다라는 거는 미국 금리가 엔화가 강세가 간다는 거는 미국 금리가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베팅을 다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대로 가면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그 비중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애나 개입한 거 보셨지만 이렇게 뭐 1, 2년 생각하시지 말고 투자하셔야 된다. 10년 단위 정도는 보시고 하셔야 되는 트레이딩 투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향방에 따라서 네, 결정될 것 수밖에 같다. 없는데 그것에 또 키는 빅테크. 네. 세 개의 종목이 쥐고 있는 것 같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네. 결론이 이렇게 네, 흘러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긴 시계열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테이블 앱의 케빈 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